제가 좀 아팠거든요. 그래서 막 엄청 투정을 부렸어요. 집에 와이프랑 애들 있는데 막 나 아프다고 이러면서. 근데 와이프가 너무 아파서 갑자기 안 되겠어 내려가야 했어. 부산에 지금 내려갔는지 좀 됐는데. 그래서 입원하고선 나중에 저한테 얘기했는데 와이프가 폐렴으로 입원을 해 있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되게 툴툴댔었거든요. 아무튼 그래도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이 애를 봐주셨나 봐요. 그래서 처음으로 태권도장에 데려갔어요. 그래서 형들 노는 거 보라고. 근데 태권도 별 관심 없이 이렇게 보다가 끝나니까 형들한테 가서 곧바로 이러고 물어봤대요. 여자친구 있어? 여자친구 많아? 장난감 많아? 네. 재미없죠. 근데 저한테는 되게 그게 큰 기쁨이었어요. 뭔가 진취적인 아이구나 이렇게.